허민씨와 박비빔씨 굉장히 오랜만에 캠핑을 떠나는 허민씨와 박비빔씨 바람도 선선하고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 2시간 정도 달려 캠핑장 도착 이곳은 최고지에 위치한 강동 스테이 캠프 계곡물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아주 조용한 캠핑장이다 바닥이 파쇄석 아니라 좋다 그치 토시 밑으로 나갈 것 같은데 못 나간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일성이 빡졌습니다. 나가 사올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저거 수영장이 있는 거 좀 함께 쓰라고 하셔가지고 자, 하루만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엄청 좋구나, 엄청 좋구나. 반갑습니다. 진짜 또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이제 본업이 본의 아니게 너무 바빠져가지고 캠핑을 못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캠핑 왔죠? 5달? 거의 저도 지금 이 스케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약간 왔습니다. 근데 내일 또 일찍 정리하고 또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또 이 못 나오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여유. 그래가지고 오늘 좀 힐링 좀 잘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화롯대도 지금 새로 사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왔는데 이게 지금 약간 우주선 같은 이렇게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을 얼굴에 쏘면은 약간 눈뽕. 근데 이게 이제 콜맨인데 콜맨이 일본 거잖아. 일본 거. 근데 뒤로 돌려봤더니 뭐 테이프도 안 뜯네. 마데인 차이나가 있어. 중국 대단해, 그치? 떼는 순간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럼 이제 저녁을 먹어봅시다. 준비.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는 토실이 다급하게 무엇인가를 찾는 모습이다. 어쩌자고 토실이. 어떻게 알지? 냄새가 나나? 개코다 얘가 개코. 아주 맛깔나게 잘도 먹는다. 일동이는 밥을 다 흘리면서 먹는다. 앉은 받은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이 돌같이 씹어먹네.
똥이는 맨날 껌 먹을 때 올라가서.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춥네. 장작을 좀 빨리 피우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습니다. 물 볼까? 와, 춥긴 진짜 춥다. 이제 난로 들고 와야 되겠다. 어떡하지? 견딜 수 있겠지, 오늘? 그래. 너무 걱정되네. 이게 잘 안 되네. 난 여기 되게 도로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산인데 그냥? 응, 산속이라서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 저기 집도 있고. 아, 춥다. 와, 갑자기 겨울 됐다, 그치? 너무 가잖아, 이거. 많이 따르는데 안 보인다. 그래도 조금씩 따라야지. 우와 씨. 많다. 안 보여. 이만큼씩만 따는데 감으로. 다시 완전 따시다. 딱 따시네. 딱 따시? 오! 추운 날은 역시 시원한 블루문이지. 블루문. 지금 추위를 못 이겨서 내 바지하고, 자, 이또 입어라. 따뜻하게 자겠네. 어우, 추워. 우리는 발 씻고 드라이기로 발을 말렸어. 나도. 어우, 향기 난다. 토실에도 하트 되네? 정말로 춥기는 춥다. 너무 춥다. 날로 씻으면 좋았겠다. 일단 오늘 자보고 어제 되겠지. 참 고맙습니다. 너무 추운데. 파이팅. 과연 허민 씨와 박비빔 씨는 난로도 없이 추운 밤을 잘 견뎠을까? 쟤 잘 때 안 춥다나?
아씨, 너무 큰 거 작아갖고 다리 부분 너무 추워가지고 다리를 못 피겠더라. 진짜 나 등이 너무 시리던데? 거의 못 잤다. 그냥 자서 깨다가 도시리야 끌어안고 자다가 너무 피곤한데 결론은 안 생겼어. 아니다. 좀 더워지겠다 이제. 날씨가 개파이다. 지 맘대로 날씨가. 코스모스 아니야 이거는? 코스모스인가? 돌이 많다. 무섭다. 너무 초록색이니까 무섭다 그제? 길을 이제 끊어버린다고? 와 그럼 이 길 믿고 오는 사람이 저 떨어지라는 소리 아니야? 계단 있는 거 아니야? 있어? 있나? 아, 누가 불을 싸고 있다. 이 경치 좋네. 수실아, 차 타야지. 캠핑장에 살 거야? 차 타자.